오늘은 베푸시는 하나님, 반응하시는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무척이나 쌀쌀한 가을바람이 육체와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이날, 주님의 따스한 은혜를 삼아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맛보아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변화시키고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일을 앞둔 아들이 아빠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아빠, 나도 큰 배를 타고 싶어요. 어린 아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은 아빠는 시간을 내서 차를 타고 큰 배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아들은 잠이 들었고 잠든 아이를 안고 아빠는 선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잠에서 깨는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배 타러 간다고 했잖아. 우리 배 타러 간다고 했잖아. 응, 아들아. 지금 여기 배 안에 있단다? 아빠, 여긴 방이잖아. 큰 배 타러 가자. TV에서 봤던 넓은 바다를 보고 싶어. 아들아, 여기가 배야. 아빠, 여기는 배가 아닌데? 아들아, 선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봐. 넓은 바다와 갈매기가 보이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올 거야. 큰 배 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거하면서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이라는 애굽을 바라보고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고 내 방법, 내 지식을 따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전능한 자로 찾아가시고 하나님 뜻대로 완전하게 살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배 안에 타 있던 아들처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으나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는 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주 앞에서 행하는 삶, 성숙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보면 2절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내 언약, 내 언약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 언약이나 계약을 맺을 때는 나와 상대방이라는 쌍방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세 번이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믿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나갑니다. 내가 아들 준다. 아니 네 아들과 함께 어떤 가지가지 약속을 주셔요. 근데 아브라함도 보니까요 믿질 못해요. 그리고 불순종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함을 인정하시고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주도적으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지난 13년간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축복해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수시로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알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이고 통합적이며 인격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동침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이해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되 가슴으로 몸으로 이해하고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바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잘 아셔요. 누구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내 지식 쌓으려고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믿음생활을 하면서 발견해야 할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신다.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었으며 그분의 감찰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부모 되신 여러분은 자녀를 키워보셨으니 이해하실 겁니다. 자녀가 때때로 말을 안 듣고 엉뚱한 길로 빠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모의 말은 조금도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조금 대화하고 싶어서 방문을 두드려도 말하기 싫어!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잠궈버리는 자녀들. 그러나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언제나 부모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런 자녀라도. 자녀 마음을 알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알고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도 다 압니다. 다 알면서도 기다려줍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깨닫기를 성숙하기를 기다려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주님께 아심받은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헤아려달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는 성숙한 자녀로 살아갑시다. 그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첫째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형통하게 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사람의 삶에는요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끌려왔습니다. 육적인 눈을 볼 때 그는 혼자였으나 영적으로 볼 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가 그를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또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어디에 또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동행할 때 함께할 때 그가 형통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불행했던 그의 모든 환경에 이방인의 가정이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형통합니다. 우리 영혼과 환경과 가정과 땅과 사업이 형통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길을 형통한 길로 생각합니다. 내가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에게 가장 형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신 영통의 길입니다. 무슨 길? 영통의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목자 되신 주님이 앞서가시는 길, 은혜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갑시다. 골짜기를 걸어도 주님이 앞서가시면 그 길은 형통의 길입니다. 악한 사단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도 주님이 앞서가시면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주여, 오늘 세상적인 형통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 영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축복 받을 자다. 아멘. 두 번째로 은혜를 베푸실 때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도 그렇게 성경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삶의 방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했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발견했으며 부족한 종인 저도 12살 때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영혼의 대지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목적을 새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은혜가 임할 때 발견되고 그 은혜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말하기를 목적이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와 같다. 한낱도돌이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빛은 힘이 없습니다. 빛이 흩어지면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빛이 한 곳에 모이면 종이가 타버립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때 나를 향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룰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룰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능력 받을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이 될지어다. 능력 받아야 돼요. 그럼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 바로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들의 삶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오순절날 불에 혀 같은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무식하고 성질 급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합시다. 구합시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룰 능력이 되시는 성령을 간절히 갈망합시다. 그럴 때 분별의 영이요 권능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내 삶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두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은혜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발견합니다. 뭐에? 은혜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발견합니다.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13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건물이 무너지듯 몸을 숙이고 얼굴을 땅에 붙이면서 엎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엎드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첩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일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뜻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주시는 약속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순종의 엎드림이었습니다. 순종의 엎드림. 오늘날의 세상은 남에게 고개를 숙이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밟고 내 고개를 높이 들길 기뻐합니다. 조금만요, 탁 뭐라 해도요, 요즘은 다 상처받고요, 화나고 그래요. 고개는 숙이는커녕. 그러나 성도는요, 이런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경배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무슨 능력으로? 경배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예배함으로 경건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안식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말과 우리도 그날에 쉬라고 명령하신 말씀 속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뜻이 담겨 있고 그 만물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정을 자녀를 사업을 직장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주일만큼은 쉬고 안식하라. 주일만큼은 주일만큼은 여러분 만한 게 왕 되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한 번이 주일만큼은 엎드려라. 그리고 다 사연 많고 상처 많지만 서로가 그러고 주고받으면서 산다. 그러니 오늘 다 주일만큼 내려놓고 오늘 능력 받읍시다. 아멘. 그러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의 평강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치? 와, 세상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나라적으로도 힘들고.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려고요? 이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옷 입어야 또 한 주간은 또 살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의 말씀하신 평강이 무엇입니까? 아무 염려나 걱정념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영적 교제와 관계가 회복된 것을
평강이라. 갑니다. 저 인간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려움과 염려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에서 오는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너의 삶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평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담대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거하던 어둠과 염려와 사망을 몰아내시고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하신 후에 한낮에 중요한 행동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쉬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는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였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실 때 흙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쉬고 계십니다. 태초의 흙덩이가 생기를 덧입어 생명이 되었듯이 너희도 성령을 힘입어 재창조의 역사 다시 생명으로 살아가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아심받은 사람, 은혜를 덧입은 사람은 그 은혜 앞에 엎드릴 줄 압니다. 엎드릴 줄 알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완벽하게 다스리심을 믿고 안식합니다. 이 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성령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잊은 세상 사람에게 평강과 생기를 흘러보내는 통로로 살아가야 돼요. 통로로 살아가야 돼요.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빛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평강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분열되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씁시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평강의 통로
성령의 재창조의 능력의 손길이 되어서, 아멘.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성령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재창조되는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